바제트 킴입니다. 오늘은 그냥 집에 제가 청소를 하다가요,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렇게 저학년 때 추억들과 그리고 중학교 졸업사진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보세요. 예, 제 고향입니다. 꼬리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? 나와주실래요? 우선 초등학교 때 대표적으로 하는 뭐 일명 독후감 비슷한 맹키로인데요, 책을 읽고 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. 뭐 이런 책도 시원한 응가 2011년 3월 17일 더럽고 재미있... 근데 그림을 괜찮게 그렸네요 나름. 그래도 가제티킴의 그림 나쁘지 않지 않나요? 뭐 뭔지 뭐 어릴 땐 다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? 어이구. 뭐 내 배꼽 본래 꿀꿀 돼지 재미는 없었지만 너무 웃기다. 그래도 뭐 솔직했네요. 어릴 때부터 성악설 이런 느낌은 아니라 이런 평범한 책들도 읽었고요. 그림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. 네 줄 이상 채우기도 하고 강아지 똥 서운했을 때 똥이. 와, 나 커엽다 썼네. 나 개인 싼데? 뭐예요? 2011년에 나 커엽다 내가 먼저 쓴 거야? 이런 미친. 가제티킴 유행의 선두자였습니다. 귀엽던가? 커엽다 아니에요 이거? 하여튼 저 커엽다 썼습니다. 2011년 저보다 빨리 쓴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인정할게요 그럼. 어휴, 조금 선정적인 그림을 그려놨었네요. 뭐 그냥 뭐 평범합니다. 근데 뭐 저는 초등학교 때 그닥 사고치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요. 그냥 평범히 지냈습니다. 근데 목이 되게 기네요. 저건 뭐예요? 와, 이건 좀 부끄럽네요. 가제티킴 초등학교 2학년 때 덧셈을 못했다고? 1 더하기 4가 14, 5 더하기 5, 55. 2학년 2반 31번 가제티킴은 대체 뭐하던 녀석일까요? 그래도 부모님 칭찬해주세요 도장을 받았습니다, 가제티킴. 이건 아무래도 국어 계열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학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닌가? 근데 담임 선생님이 다 하지 않아요, 초등학교 때? 하여튼 뭐 1 더하기 4는 14입니다. 5 더하기 55, 이거 두 개는 오늘부터 법입니다. 법. 안녕. 아니,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장영실 아시죠? 그 세종대왕 옆에서 뭐 뚝딱뚝딱 만드시던 분. 그분 책이 원래 악당을 검으로 잡는 건가요? 이거는 근데 뭐 그렇다 치는데 시원한 응가를 두 번 봤습니다, 가제티킴은. 나도 배 아플 땐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대요. 뭐 변비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 내용이 책에 있었나 본데. 봐봐요, 여기도 시원한 응가. 더럽고 재밌었고요. 시원한 응가. 배 아플 땐 빨리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. 근데 뭐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닙니다. 다 맞는 말이에요. 배가 아플 땐 빨리 가야 합니다. 참지 마세요. 솔직히 졸업사진은 좀 그런 것 같고요. 다른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. 가제티킴의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와 하지마 고양이가 자꾸 괴롭히는데요. 그리고 상장도 보겠습니다. 가제티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웃긴 걸 하나 찾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4학년 때 제 이름이 이예후인데 담임이 이재후입니다. 뭐 우리 아빠 아니에요 이거. 누군 기억은 납니다, 누군지 대충. 출결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님, 아버지는 딱히 뭐라 안 하는데 엄마가 되게 신경 쓰여갖고 저는 빠진 적이 없고요, 살면서. 그리고 뭐 상 같은 것도 많이 탔네요.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, 담임쌤이 막 이렇게 개개인마다 한두 줄 적어주는 거? 그거를 보겠습니다, 한번.
밝은 성격으로 학급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는 예우는 교과 수업 중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뭐 성취 욕구, 욕심. 솔직히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나쁜 얘기를 안 쓰시잖아요. 최대한 순화한 건데 만약에 제가 담임이었다면 이거는 담임쌤이 막 나쁘게 썼다,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. 만약에 제가 담임이었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. 개나 드는 성격으로 뭐 모든 활동에 뭐 긍정적인 뭐 이거까지 뭐 그렇다 치는데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. 그냥 관종. 학급 행사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여. 오지랖이 넓고 욕심은 드럽게 많은데 성취 욕구까지 강해.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댈지 뭐 어떻게 교화될지가 궁금하다. 다음은 3학년인데요. 역시 출결은 좋고요. 특이점을 좀 찾았습니다. 뭐 사교성이 좋고 뭐 인싸래요. 제가 초등학교 때 낯가림이 좀 없었나 봅니다. 근데 여기 뒷장에 조금 이분은 솔직합니다. 전 마음에 듭니다. 오히려 규칙 준수. 다만 학급에 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아 주의를 받는 편으로 규칙을 스스로 지켜. 아까 말했죠. 저 이분께서 되게 좋게 말해주신 거예요. 이게 맞아요. 왜냐면 잼민이 시절의 가제티킴은 정말 예의라고는 1도 없는 나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맞는 겁니다. 이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있어.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이 좋은 게 아닙니다.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 따끔한 이 정도의 조언은 필요하다. 이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써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3학년의 담임선생님이 가제티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.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본인을 잘 드러내지는 않으나 이게 정말 일반적인 선생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이렇게 좀 모든 것에 참여하고 하면은 그냥 약간 외형적인 사람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심리학과를 전공했는지 나의 이 조용하고 그 숨겨진 나의 내면을 정확히 파악했어요.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고 정이 많았습니다. 힘이 약한 친구나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려는 아마도 제가 이 당시에 도움반 학생들을 좀 이렇게 돕지 않았나 싶은데요. 뭐 저는 뭐 가제티킴 선한 인물인 거는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?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. 3학년 때. 네. 솔직히 초등학교는 뭐 늘 그렇듯 진부하잖아요. 중학교 1학년입니다. 출석은 여전히 클린하고요. 행동 특성이죠.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도와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게 생각합니다. 예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. 자신의 일도 확실히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요.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가 뭐야? 잡담을 줄이고 바르게 앉아 집중하는 ADHD. 아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뭐지? 모순인데? 하여튼 뭐 나댔답니다. 하하하 이거는 좀 뿌듯한 상인데요. 장려상이지만 비록 이것이 무엇이느냐. 제가 코딩을 중학교 때 컴퓨터 쪽을 막 해커 하겠다고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인공지능 그 자동차 운행하는 거 코딩 짜는 거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. 뭐 장려 잘한 거 아니긴 한데 뭐 장려했잖아요. 예. 하하하하하. 그 다음은 뭐 상장인데요. 뭐 4학년 때 뭐 과학 독후감. 제가 약간 책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. 이건 뭐 학력 우수.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. 뭐 영어도 좋아했고요. 글짓기 장려. 제가 말했죠. 글짓기 좋아한다고. 지금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독후 기록, 은장. 그냥 전 다 독서.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온 가제티킴 그리고 이목순 여사님. 논술대회. 아니 뭐 근데 다 진짜 이거네. 야 싹쓸이했네. 어이구 독후 기록 금장. 아니 나 뭐하는 놈이야? 뭐 독후밖에 없어. 또 독후감 우승? 우수? 부회장. 제가 또 가제티킴 학급 부회장 한번 했거든요. 또 독후? 수학적 사고. 그래 수학이 한번 나와줘야지 뇌생남.
뭐 이로써 가제티킴의 뭐 유년 시절을 가볍게나마 훑어봤는데요. 그냥 느끼는 건 이겁니다. 뭐 내가 뭐 잘했건 나쁘게 했건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역시 남는 건 사진과 이런 추억들밖에 없네요. 좋건 나쁘건 말이죠.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걸 기록하고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가 아닌 님들도요. 확실한 건 사진은 진짜 엄청난 추억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휴대폰 살때 저는 64기가를 지향했는데 지금은 턱없이도 부족하더라고요. 네. 사진 같은 거 많이 남기시고 기록 같은 거 많이 남기시고 2023년은 좀더 알찬 뭐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뭐 좋겠는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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